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인데,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바로 들어간 질문이에요.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덕분 스쿨에서는 늘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항문을 닫으라 그래요. 항문. 요즘에 선생님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자칫 놓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에너지체 완성이 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에너지를 쓰면 고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줘야 되고, 여기 몸뚱이를 돌봐야 되니까 항상 항문을 이렇게 닫아서 축기를 해줘야 돼. 축기. 여기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라고 잘안 가르치죠. 선사들은 그냥 하두 타파하라고 그러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을 잘 쓰기 위해서 자꾸 동작을 하라는 걸잘안 하죠. 차이점이. 왜냐하면 마음 다스리는 걸 자꾸 먼저 우선에다가 두는 것은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먼저 하라고 한 거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다스려서 그 다음에 잘 사용하려고. 그럼 마음 잘 사용하려면 반드시 따라가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몸이 따라가줘야지. 그걸 행동이라고 해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니는 입만 놀리고 있나? 이렇게. 그래서 행동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즉시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고 계속 행동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학교 교훈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행동 옮기게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행동해야지 거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 아, 조화를 이뤘네, 못 이뤘네. 늘 행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면 여러분의 혼이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혼이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방전이 됐다는 표현이 나온다. 혼이 끼어들면 영은 그 자체로 에너지라 방전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늘 무심해 있으면 방전이라는 단어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단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항상 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때 에너지는 방전이 되고 또 축기를 통해서 보충해야 되고 차이점을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가 참으로 많이 됩니다. 막 일을 해서 에너지 소비도 되지만 생각만으로도 에너지 소비가 그 생각 한참 많이 하다 보면 막 녹초가 되고 기운이 쭉 빠져서 가라앉기도 하고 그만큼 생각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두 가지를 무심히 들기 위해서 입꼬리 올리는 걸늘 하시라 그러고 축기를 하기 위해서 늘 항문을 닫으라. 그 다음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문을 의식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몰입해야 된다. 이런 그냥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무심도 하고 축기도 하고 몰입도 하고 저 장차는 에너지체를 완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도 하고 이런 것다 동시에 가능하도록 그래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